이번 영상에서는 실용적이고 귀여운 고양이와 생선 수세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세트로 만드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수세미 선택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수세미는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배색해서 취향에 맞게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또 배색 없이 한 가지 색실로 만드셔도 상당히 귀엽고 또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하실 분들은 가지고 계신 실로 리본을 묶어서 더 귀엽게 연출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 체크할게요. 수세미 실 준비해 주시고요. 수세미 실은 생선 만드실 실과 고양이 또 배색으로 만드실 분들은 두 가지 색실 준비해 주세요. 또 얼굴 표현해 줄 실도 필요하고요.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5호 사용했고요. 또 표시링 1개, 가위, 돗바늘 준비해 주세요. 네, 매직링으로 시작할게요. 손가락에 한 번만 감아주세요. 바늘 통과해서 실 가져와 주세요. 한 번 더 실을 가져와서 통과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매듭 부위를 잡아주시고요. 손가락에서 빼주세요. 네, 중지에 한번 걸어주시고요. 검지로 내려와서 중지와 엄지로 잡아주세요. 사슬 3개로 시작할게요. 실을 바늘에 걸어서 한번 고리로 통과해주세요. 사슬 한 번 된 거고요. 다시 실을 걸어서 통과. 둘, 다시 실을 잡아서 통과. 네, 사슬 3개 만들어줬고요. 마지막에 만든 세 번째 사슬에 표시링 해주세요. 네, 이번 단은 한길 긴뜨기 11번을 해줄 건데요. 지금 금방 만든 사슬을 한 코로 쳐줄 거예요. 그래서 모두 12코가 되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 우선 할게요. 실, 바늘에 한번 감아주시고요. 중간에 고리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가져와서 세 줄 됐을 때 실을 한 번 더 감고 두 줄만 통과해주세요. 바늘에 실이 두 줄 남았고요. 다시 한번 실을 감고 두 줄 통과해 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한길 긴뜨기 한 길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요. 고리에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실을 다시 가져와서 세 줄이 됐을 때 두 줄만 걸어서 통과해 주세요. 또 두 줄 남은 거를 실을 다시 걸어서 두 줄 통과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또 한길 긴뜨기가 된 거예요. 한길 긴뜨기 모두 11개니까 쭉 11개를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실 감고 고리 안에 들어가서 실을 가져와서 다시 걸고 두 줄 통과. 다시 실 걸고 두 줄 통과. 코를 세시는 방법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V 하나의 V당 한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슬 만들어줬던 코 한 코 하나, 둘, 셋, 넷 총 4코가 됐어요. 모두 12코가 될 때까지 한길 긴뜨기를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모두 12코가 됐어요.
표시한 곳까지 모두 12코, 표시한 곳 하나, 위에서 보시면 부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모두 12코가 됐어요. 이제 매직링을 조여줄게요.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조여주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조여졌어요. 다시 실을 잡아주시고요. 지금 표시링 한 곳에 빼뜨기를 할 거예요.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링 뺀 곳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넣으실 때 이렇게 한 가닥 말고요. 두 가닥이 잡히게 두 가닥 잡히게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을 잡아서 모두 다 통과시켜 주시면 빼뜨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1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2단 시작할게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사슬에 표시해 주세요. 네, 2단은 한 길긴뜨기 늘려뜨기를 쭉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모두 24코가 되게끔 할 거예요. 지금 기둥 사슬 올라간 사슬 3개 올라간 거를 이제 한 코로 쳐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를 한번 넣어줄 거예요. 바늘 감아서 한 길긴뜨기 할 건데요. 지금 빼뜨기하고 기둥 사슬 올라간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지금 여기를 한 자리에 이제 한 길긴뜨기 두 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둥코 사슬뜨기 세 개,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한 개.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된 거예요. 나머지 남은 11코에 각각 한 길긴뜨기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실 한번 감고요. 그 옆에. 지금 한 곳. 그 옆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 길긴뜨기를 해주세요. 늘려뜨기니까 같은 자리 한 번 더 해줄게요.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 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한 길긴뜨기 늘려뜨기를 또 해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모두 네 코가 된 거예요. 나머지 10코에 한 길긴뜨기 늘려뜨기 쭉 넣어주세요. 그 옆코에다가 한 길긴뜨기. 뭐 제가 까먹고 안 했는데요. 꼬리실 같이 안고 2단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실을 바늘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서 풀리지 않게끔 같이 떠줄 거예요. 한 길긴뜨기 한번 또 바늘 실 감고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해서 한 길긴뜨기 늘려뜨기 들어갔고요. 또 옆코에 바늘 실 감고 한 길긴뜨기 옆코에 한 길긴뜨기 또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네, 실 한번 다시 감고요. 옆코에 한 길긴뜨기 또 늘려뜨기 해주세요. 한 길긴뜨기 했고요. 또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네, 이렇게 해서 각 코마다 지금 한 길긴뜨기 늘려뜨기를 해주고 있어요. 옆코에 다시 들어가서 한 길긴뜨기. 또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네. 나머지 남은 코에 쭉 한 길긴뜨기 늘려뜨기 해주세요. 네, 3단 할게요. 표시한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링 한 곳, 한 곳에 네, 이렇게 두 가닥 잡히게끔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똑같이 기둥코 세 개, 기둥 사슬 세 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슬 한 부분에 또 표시해 주세요. 네, 3단은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세트로 해서 반복으로 12번을 해주는데요. 처음은 지금 요거 기둥사슬 올라간 거를 한길긴뜨기 하나로 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하나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니까 그 옆에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바늘에 실 한번 감고요. 옆에 자리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번 해줬고요. 같은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하면은 한길긴뜨기 지금 요 기둥사슬 한 개를 쳐준다고 했으니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늘려뜨기. 요게 계속 반복이니까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한 번. 그 다음에 옆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다시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해줬어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간 거예요. 네, 똑같이 반복해 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요코에 한번 했고요. 그 옆코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같은 자리에 늘려뜨기 네 이렇게 세 세트 해줬어요. 그럼 또 반복이에요. 옆에 한길긴뜨기 한 번 그 옆에 다시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이렇게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끝까지 가줄게요. 한길긴뜨기 한 번,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한길긴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표시링 빼주시고요. 실 두 가닥 걸리기 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3단 마무리 됐고요. 4단하고 7단은 늘려뜨기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기둥사슬 세워주시고요. 마지막 사슬에 표시해 주세요. 네, 이번 코도 요 한길 기둥 사슬 올라간 거를 이제 한 코로 쳐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35번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해주면 돼요. 옆 코에 한길 긴뜨기 한번 해줬고요. 옆에 한길 긴뜨기 각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좀 넣어주세요. 옆에도 한길긴뜨기 옆에도 한길긴뜨기 네. 지금 기둥사슬 올라간 것까지 해서 총 36코가 되게 떠주시면 되시고요. 4단에서 7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쭉 증감 없이 한길긴뜨기를 쭉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단 세시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 2, 3 지금 3단, 4단 뜨는 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단수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세서 7단까지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한 개씩 넣어주시고요. 7단까지 쭉 떠서 오세요. 네, 7단까지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 쭉 떴고요.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한 곳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기둥사슬 올려주시고요. 지금 기둥사슬 올라간 마지막 세 번째 사슬에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8단은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랑 한길긴뜨기 줄이기를 12세트를 해줄 건데요. 지금 기둥코 올라간 곳 사슬 3개를 한길긴뜨기 코로 쳐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한길긴뜨기 줄이기를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줄이기는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요. 옆코에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두 줄 통과해 주세요. 두 줄만 남았을 때 실을 한번 다시 감아 주시고요. 지금 한 곳, 들어간 곳 옆에 코. 옆에 코에 들어가서 실을 가져와서 또 두 줄만 통과해 주세요. 나머지 세 줄 모두 실 감고 통과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개 코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한길긴뜨기 줄이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줄이기 하나 이렇게 한 세트가 된 거고요. 요거를 반복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옆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줄이기 한길긴뜨기 줄이기 실 한번 감고요. 옆에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두 줄만 통과해 주세요. 다시 실을 한번 감고요. 옆에 들어가서 실을 가져와서 두 줄만 통과. 세 줄이 됐을 때 모두 통과. 그래서 또 한길긴뜨기 한 번, 줄이기 한 번. 또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났어요. 또 한 번, 실 한 번 감고, 옆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고 줄이기 옆에 들어가서 실 두 줄 통과 실 한번 다시 감고 옆에 들어가서 실 두 줄 통과 세 개 됐을 때 모두 통과 네,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 한 번, 또 줄이기 한 번 이렇게 세트 하나 또 끝났고요. 요 세트를 끝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길긴뜨기 한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줄이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번, 또 줄이기. 예.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 줄이기 한 번, 또 한길긴뜨기 한 번, 줄이기. 통과, 실 감고, 또두줄 통과. 나머지 세줄 모두 통과. 네, 한길긴뜨기 한 번, 줄이기 한 번, 끝까지 반복해서 해주세요.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링 한 곳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기둥사슬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사슬에 표시해 주세요. 네, 9단은 한길긴뜨기 한 번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12세트를 해주는데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둥사슬 올라간 거 코로 쳐줄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번 했다고 치고 옆에다가, 옆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우선, 실을 감고요. 옆코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한길긴뜨기 한번 해줬고요. 같은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한번 더. 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한길긴뜨기 한번 한 코 옆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이렇게 한 세트예요. 요거 똑같이 세트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길긴뜨기 옆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번 해줬고요. 옆코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또 한 세트 했어요. 한길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한 세트 또 했고요. 옆코에 또 한길긴뜨기 한번. 그 옆코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네. 또 한번 한길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해서 세트 또 들어갔어요. 지금 한번, 두 번, 세 세트 했고요. 나머지 세트 똑같이 반복해서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번, 옆코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고요. 지금 표시해둔 거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해둔 곳에 빼뜨기. 다음에 기둥사슬 하나, 둘, 셋. 마지막 사슬에 표시해 주시고요. 네, 이번 단은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 쭉 넣어주세요. 총 36코가 되면 돼요. 지금 요 기둥사슬 한 코로 쳐주고요. 그 다음에 각 코에 한 개씩 넣으시면 한길긴뜨기 35번 더 넣어주시면 총 36코가 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한 개씩 쭉 넣어서 끝까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한길긴뜨기 해주셨으면 이제 다음 단부터는 배색을 해줄 건데요. 배색은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배색하실 분들은 제가 그 왼쪽 상단에 도안에도 배색하는 부분은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도안 보시면서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쭉한 가지 색으로 하실 분들은 제가 배색을 할때 그냥 계속 쭉 이어서 떠주시면 되세요. 지금 마지막까지 쭉 한길긴뜨기를 떠줬고요. 마지막 한길긴뜨기에서 한길긴뜨기 할 때 실 감고 들어가서 두 줄 통과하고 두 줄 됐을 때 또 걸어서 통과하잖아요. 이렇게 나머지 두 줄 이렇게 남았을 때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배색하실 실을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두 줄을 배색하실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실 이렇게 뒤로 보내서 딱 잡고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아까 표시했던 곳, 첫 코 말고요. 기둥사슬 올라간 마지막 사슬 표시해줬던 곳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기둥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주시고요. 마지막 사슬에 표시해주세요. 네, 표시를 해 주셨으면은 우선은 한길긴뜨기를 쭉 14번을 이 배색한 실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한길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실 감고 들어가서
여기 이 배색의 꼬리실하고 남아 처음에 떴던 그 하얀색 실, 아이보리색 실을 똑같이 두 개를 같이 이 바늘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같이 몇번 안고 쭉 떠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늘 위로 실두 가닥 오게 하시고요. 실 가져와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실 감고 들어가서 그리고 두 가닥 실을 잡고 안고선 한길긴뜨기. 또실 한번 감고 옆에 또 한길긴뜨기. 똑같이 실 이렇게 안고서 떠줬어요. 그 옆에도 또 한길긴뜨기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 배색 실의 꼬리 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그냥 넣어주시고요. 이제 안 풀리게끔만 이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배색 실의 꼬리 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처음에 사용했던 아이보리색 실은 쭉 계속 안고 떠줄 거예요. 요거 실한 가닥 바늘 위로 가게 하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그 옆에 들어가서 실 안고 한길긴뜨기. 요게 이제 14번인데요. 요 기둥코까지 모두 15개가 되겠죠. 기둥코도 코로 쳐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모두 15개가 될 때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넣어주세요. 네.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원래 색 실로 한길긴뜨기를 6개를 해줄 거예요. 지금 색, 실색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했던 거 이렇게 두줄 남았을 때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해서 두개 통과됐고 두줄 남았을 때 마지막에 두줄 모두 통과하지 마시고요. 실 이렇게 잡고요. 옆에 배색 실 바꿔줄 실을 가져와서 두줄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바꾼 실로 한길긴뜨기를 6번을 해줄 건데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배색했던 실 안고 떠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한길긴뜨기 이렇게 바늘 위로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마지막에 6번. 지금 원래 색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에 또 두 줄 남았을 때 이렇게 실 잡고 바꿀 실을 두 개를 통과해서 실을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또이 배색 실로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원래 색 실, 아이보리 색 실은 안고 안 떠줄 거예요. 이대로 그냥 두시고요.
안고 뜨지 마시고 그냥 요 실로 안고에 하나씩 떠주세요. 안고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 쭉 끝까지 해서 떠주세요. 네, 끝까지 쭉 떠주셨어요. 처음에 실 바꾸고 요 기둥코 포함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코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 색실로 여섯 코, 그 다음에 다시 배색실로 열다섯 개 쭉 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링 한 곳에 들어가서 빼뜨기. 네, 기둥샷을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 단은 이제 배색을 하면서 한길긴뜨기 한번 하고 한길긴뜨기 줄이기 하고 이렇게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한길긴뜨기 한번 기둥샷을 한번 했다고 치고요. 옆에 한길긴뜨기 줄이기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줄이기 좋고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한번,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줄이기.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 또 옆에 한길긴뜨기 줄이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 한 번. 그 다음에 줄이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줄이기. 네. 이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실 한 번 감고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완성되기 전에 두 줄 남았을 때 실색을 또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배색실은 잡아주시고요. 원래 뜨던 색실을 가져와서 통과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실 너무 바짝 잡아당겨지시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시고요. 이 실을 느슨하게 해서 이 밑으로 해서 감고 뜰 거예요. 안고 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 배색실하고 지금 갖고 온 실, 느슨하게 준 실을 두 개를 요 밑으로 해서 안고 뜰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지금 한길긴뜨기 마지막에 한번 해줬으니까 여기서는 한길긴뜨기 줄이기를 할 거예요. 바꾼 색실로요. 실 감고 들어가서 지금 뒤에 배색실 이렇게 감고 줄이기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줄이기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한길긴뜨기. 지금 한길긴뜨기 한번 하고 줄이기 반복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옆에 또 한길긴뜨기를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 줄이기를 할 거예요. 실 한번 감고요. 옆에 들어가서 또 줄, 또 옆에 들어가서
두 줄. 마지막 세 줄 남았을 때 통과하지 마시고요. 배색실 통과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원래 뜨던 베이지 색실은 배색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나머지는 요거 이제 바꾼 브라운 색실로 할 건데요. 지금 다시 한길긴뜨기, 지금 한길긴뜨기 줄이기 했으니까 옆에 한길긴뜨기 한번 해줄 거예요. 실 감고요. 요코에 들어가서 요 배색실은 몇 번 안고 뜨고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바늘 위로 하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줄이기. 이렇게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줄이기 해주시고요. 여기서 원래 뜨던 배색실은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한길긴뜨기 한번 했고 줄이기 한번 했으니까 또 한길긴뜨기 한번 줄이기 한번 지금 계속 똑같아요. 한길긴뜨기 한 번에 줄이기 한 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한길긴뜨기 한 번. 옆에 또 줄이기. 또 한길긴뜨기 한번 옆에 또 줄이기. 또 한길긴뜨기 한번 더 줄이기.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링한 곳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둥사슬 하나, 둘, 셋. 네. 13단은 한길긴뜨기, 줄여뜨기를 12번을 이제 해줄 건데요. 우선은 기둥사슬이 한 번이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옆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해주고 그냥 두 개를 합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이 기둥사슬 마지막 세 번째에 표시링을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옆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고요. 지금 금방 뜬 한길긴뜨기 그 자리에 표시링을 해주세요. 기둥코 말고 지금 금방 한길긴뜨기 뜬 자리에 이렇게 표시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한길긴뜨기 줄여뜨기를 해줄 거예요.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줄여뜨기 한길긴뜨기 줄여뜨기 줄여뜨기 두 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한길긴뜨기 줄이기 또 옆에도 한길긴뜨기 줄이기 또 옆에도 줄이기 계속 줄이기를 해주세요. 끝까지 네 끝까지 줄이기 하셨으면 표시해줬던 곳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해줬던 곳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굴 자수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얼굴 자수에 줄리엣이 63번 사용했고요. 돗바늘에다가 실을 깨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배색이 한 단, 두 단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서 한 단, 두 단. 처음 여기 얼굴 배색했던 곳에다가 이제 먼저 코를 술을 놔줄 거예요. 뒤에서 들어가서요. 아까 한길긴뜨기 6개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도 이제 색깔이 보이죠? 6개에서 가운데 2개. 2개에서
보시면은 요 단 밑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구멍으로 놔주세요. 뒤에서 들어가서 구멍으로 놔주시고요. 여기 뒤에는 실을 조금 남겨주세요. 이따가 묶어줄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X자로 해줄 거예요. 지금 요 밑에 단 밑에 구멍으로 나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한길긴뜨기를 하면은 요렇게 매듭 같이 가운데 이렇게 가로줄이 생기는데요. 요 가로줄 바로 밑에 밑에 중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선 한번 해주시고요. 요 바로 밑에 구멍으로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자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한길긴뜨기 요 가로줄 바로 밑에 이렇게 해서 X자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눈을 해줄 건데요. 눈은 지금 요 X자 나왔던 밑에 그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 X자 끝난 그 옆에 구멍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쭉 들어간 거 가로 이렇게 가로줄이 있어요. 그 가로줄 바로 밑에 들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했고요. 또 같은 자리에 또 두 번 정도 해줄 거예요. 눈 밑에 같은 자리에 나왔고요. 또 위에 들어갔던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서 두 번 정도. 더 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한 번 더 하셔도 되세요. 저는 두 번만 할게요. 그리고 옆에 눈, 요 X 끝나는 곳 바로 옆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한길긴뜨기 바로 위 가로줄 바로 밑에 네, 이렇게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염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냥 요 뜨던 실로 그냥 수염을 만들어 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이 실에서 이제 한 가닥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수염 넣어줘도 더 이제 얇으니까 수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세요. 그냥 선택사항이니까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어서 여기서 뜨셔도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묶어주세요. 너무 세게 묶어주시면 앞에서 했던 자수가 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묶어서 두 번 정도 묶어주시고요. 실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뜨던 실을 이렇게 갈라보시면 이 실도 몇 가닥 이렇게 같이 합쳐진 거거든요. 갈라서 이렇게 한 줄만 빼주세요. 네, 바늘에다가 이제 갈른 실을 이렇게 깨주시고요. 지금 여기 눈 바로 옆에 아래 눈에 바로 옆에 구멍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따가 묶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시면 되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줄 건데요. 위에 보시면 하나 둘 세 줄 있어요. 지금 나온 구멍에 옆에 한길긴뜨기 건너뛰고요. 그 옆에 한길긴뜨기에 가로줄 구멍 밑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실이 들어간 곳 아래 보시면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가 있어요. 이 한길긴뜨기 여기도 가로줄, 여기는 위에 가로줄 위에 이쪽으로 놔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처음 시작했던 곳 그 아래 구멍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염, 오른쪽 수염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옆에 똑같이 요 눈 바로 옆에 구멍으로 놔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가로줄 아래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곳 아래 여기 가로줄 위로 놔주시고요. 여기 시작했던 곳 그 아래 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수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도 뒤집어 가지고 묶어주세요. 네, 얼굴 자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뜨던 거 이어서 뜰게요. 네, 이번 단은 긴뜨기 줄여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한 번, 두 번 해주시고요. 실을 한번 감고 옆코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세 줄 됐을 때 모두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긴뜨기를 해줄 거고요. 지금 긴뜨기 한 곳에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쭉 긴뜨기 줄여뜨기 할 건데요. 실 한번 감고요. 옆코에 들어가서 실 가져와 주세요. 세 줄 됐을 때 통과하지 마시고요. 다시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옆코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됐을 때 실 모두 감고 통과해 주세요. 네, 옆에도 똑같아요. 실 한번 감고 옆에 코 들어가서 가져와 주시고 또 실 감고 옆에 코 들어가서 가져와 주시고 다섯 줄 됐을 때 모두 통과해 주세요. 또 실 감고 옆에 가져와 주시고 실 감고 옆으로 들어가서 가져와 주시고 다섯 줄 됐을 때 모두 통과. 여기도 옆에 가져와 주시고 실 감고 다섯 줄 됐을 때 통과. 네, 마지막 실 감고 가져오고 실 감고 가져오고 모두 통과.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표시했던 곳에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했던 곳에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실 끊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통과해주시고요. 바늘에 실 빼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했던 곳 코로 들어가서 옆에 코 지금 여기 실이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서 옆에 코로 옮겨가시고 그리고 또 옆에 그리고 옆에 코로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몇 번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금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없어지고요. 요 실은 몇 번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통과해 주세요. 해주시고 실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귀를 만들어 줄 건데 귀는 바로 여기에서 같이 바늘을 넣어서 떠줄 거예요. 이 배색 시작한 그 위단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곳 윗단에 한길긴뜨기 했던 곳 그 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사슬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윗단 있잖아요. 그 윗단에 한길긴뜨기 한 곳.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또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꼬리실, 이거를 요 위에다, 요 바늘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안고 뜰 거예요. 바늘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뒤에서 잡아주시고요.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져오고 두 줄 모두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 할 거예요. 실 한번 감고요. 지금 했던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세 줄 됐을 때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실을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 실을 한번 감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해주시고요. 사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사슬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건데 실 한번 감으시고요. 같은 자리 말고요. 그 옆으로 좀 이동해서 이렇게 몇 가닥 잡아주시고요. 가져와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두 줄만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같은 자리 말고 그 옆에 살짝 이동해서 몇 가닥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요. 실을 끊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귀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또 옆에 귀 만들어 볼게요. 옆에 귀는 지금 여기 배색 끝난 부분 그 위로 그냥 가서 여기 접힌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 아무데나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실을 가져와서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짧은뜨기 할 건데요. 지금 했던 곳 옆으로 이동해서 옆에 뭐 한길긴뜨기 했던 곳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찔러 넣어 주시고요. 여기도 요 꼬리실 위로 올려서 안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 한번 감고요. 같은 자리에다가 들어가서 긴뜨기 또 실 한번 감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지금 했던 곳 말고 그 옆으로 좀 이동해서 이렇게 여기 접혔던 부분에 아무데나 옆으로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한길긴뜨기 그
그 다음에 실 한번 감고 같은 자리에 긴뜨기.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실 가져와서 두 줄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요.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귀가 완성이 됐고요. 요 실 정리하시는 방법은 돗바늘로 해주셔도 되시고요. 쉽게 하시려면 그냥 요 밑에 쯤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꼬리실 있는 거. 이 꼬리실 여기 끝난 지점으로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실도 돗바늘로 하셔도 되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늘 아무데서 요 밑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근처로 나와서 실을 감고 이렇게 통과. 여기도 근처로 들어가서 감고 이렇게 통과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귀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팔을 달아줄 건데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에다 갈 거예요. 지금 고양이 이 눈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가져와서 다섯 단 이렇게 가로줄에다가 이렇게 바늘 걸어주세요. 그다음에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요. 사슬 3개 만들어 주세요. 둘, 셋.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해줄 건데요. 실 한번 감고 지금 사슬 했던 곳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뜰 때 똑같이 꼬리실이 바늘 위로 올라가게 잡으시고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할 건데 이번에는 역환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실 한번 감고요. 지금 했던 자리 그 옆에 역환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꼬리실 또 바늘 위로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 할 거라서 사슬 두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이제 긴뜨기를 세 번 해줄 거예요. 실 한번 감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슬 올라갔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 바로 같은 자리 사슬 올라간 그 자리에 긴뜨기 실 한번 감고 세 줄 모두 통과해 주시고요. 또 실 한번 감고 그 옆에 코 옆으로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세 줄 통과. 그 다음에 실 한번 감고 그 옆에 들어가서 세 줄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줄여뜨기를 할 거라서 사슬을 한 번만 해주세요. 사슬 한 번만 해주시고 또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지금 이 사슬랑 같은 코, 요 밑에 코 거기에다가 실을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실을 가져와 주세요. 두 개 됐을 때 그 옆으로 들어가서 가져와 주시고요. 세 줄 됐을 때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줄이기 한번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실 두 가닥 걸 수가 있는데요. 그 옆에 마지막에 실 두 가닥 걸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실 잘라주세요.
지금 이쪽 자리도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여기 시작했던 다리 시작했던 곳 위에 보시면 이제 한길링 두개 쭉 있는데요. 하나 위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띄워 줄 거예요. 하나 여기 다리 끝에서부터 위에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여기 옆에 밑에 가로줄을 통과해서 바늘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실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사슬 3개.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지금 사슬 올라간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옆 칸에 옆으로 한칸 이동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로줄 걸어주시고요. 꼬리 실은 바늘 위로 올려서 같이 안고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번, 그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번 더.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 사슬 밑에, 바로 여기 있는 코에다가 긴뜨기. 긴뜨기. 그 다음에 그 옆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에 그 옆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한번 해주시고 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여기 사슬 바로 밑에 코 바늘 넣어서 실 가져와 주시고요. 그 옆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또실 가져와서 세줄 됐을 때 줄여 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줄이기 한번 했고요. 그 옆에 두 줄만 걸리게 바늘 들어간 다음에 실 가져와서 빼뜨기. 그다음에 실 끊어주세요. 네, 이제 발을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우선은 바늘에다가 실을 빼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너무 확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렸을 때 지금 여기 5, 4, 여기 4단 끝나는 지점에다가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로 조금 모이시게 한 다음에 1, 2, 3단 끝에, 3단하고 4단 사이에 이렇게 가로로 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리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통과해서 잡아주시고 또 3단하고 4단 사이에 일단 잡아주시고 다리에서 이렇게 요 정도만 그냥 해주셔도 되시고요. 요 실은 여기 다리에 있는 편물에서 몇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또 이렇게 밑에 통과해주시고 몇번 해주신 다음에 몸통 반대편으로 나와서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여기 꼬리실 남은 것도 어차피 아까 이제 뜰때 안고 뜨긴 했지만 돗바늘을 깨서 한번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꼬리실 먼저 잡고 반대편으로 살짝 옆으로 이동해서 한땀 잡아주시고 발에서 한땀 또 몸통에서 한땀 발에서 한땀 해주시고 몇 번 통과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네, 꼬리는 이제 뒤에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사단의 중간에 이렇게 바늘 가로로 찔러 넣어 주시고 똑같이 실 가져와 주세요. 사슬 3개 해 주세요. 그다음에 같은 자리에 사슬 올라간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옆칸에다가 한길 긴뜨기 실 꼬리실 바늘 위로 올리시고요.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또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실 한번 감고 요 사슬이 올라간 요 바로 밑에 있는 코 바로 아래 있는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사슬 한번 더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뒤집어서 기둥사슬 올라간 코 바로 밑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또 그 옆에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한 번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사슬 바로 아래 코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실 가져와 주시고요. 옆에 코에다가 실 가져와 주시고요. 모두 세 줄 됐을 때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슬 한번 해주시고요. 실을 끊어주세요. 이제 나머지 실은 이렇게 꼬리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 번 통과해서 여기도 반대편으로 꼬리실도 반대편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네 꼬리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네, 그냥 집에서 쓰실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뭐 선물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좀 예쁘게 리본을 묶어서 주시면 더 귀여우니까 아까 줄임을 했던 그 부분이 이제 목이에요. 집에 있는 실 색 아무거나 가져오셔가지고요. 리본 그냥 묶어주신 다음에 리본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면 귀엽게 네, 선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물고기를 떠볼 건데요.
앞에서 고양이 한번 떠보셨으니까 이제 물고기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매직링 만들어 주세요. 실 한번 감으시고요. 실 가져와서 고리 만들어 주세요.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요. 마지막 사슬에 표시해 주세요. 네, 한길 긴뜨기 11번 해주세요. 실 감고 고리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열하나. 매직링 꼬리실 당겨서 조여주세요. 그다음에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한 곳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사슬 3개 해주시고요. 마지막 사슬에 표시해 주세요. 네, 이번 단은 한길 긴뜨기 한번, 한길 긴뜨기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세트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둥사슬 올라간 거 이제 코로 치니까 한번, 그다음에 옆에 옆코에 한길 긴뜨기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늘려뜨기. 뒤에 있는 꼬리실 바늘이 올려서 같이 안고 떠주세요. 네,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한번 했고요.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한번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옆코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 한길긴뜨기 대역구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계속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늘려뜨기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옆에 늘려뜨기. 또 옆에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한번, 옆에 늘려뜨기 한번. 네, 표시링 빼시고요. 표시링 한 곳에 빼뜨기, 그다음에 기둥사슬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한번 하시고, 한길긴뜨기. 네,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번 하시고,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이제 이렇게 세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단에, 마지막 코에 표시링 해주시고요. 요것도 이제 코로 치니까, 한길긴뜨기 한 번, 그 다음에 그 옆에.
빨간뜨기 또 한 번. 그 다음에 늘리기.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번 하고 늘리기 한 번 세트예요. 마지막 다섯 세트. 한길긴뜨기 한 번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두 번. 한길긴뜨기 두 번 했으니까, 이제 한길긴뜨기 늘리기.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늘리기. 또 한길긴뜨기 두 번. 하나, 둘.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늘리기. 또 한길긴뜨기 하나. 마지막 세트. 하나, 둘, 늘리기. 1, 2, 3. 3단까지 있고요. 표시링 빼주시고 빼뜨기 해주세요. 다음에 기둥사슬 3번 해주시고요. 네,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3번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세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기둥사슬 표시해 주시고요. 요 기둥코도 이제 코로 치니까 한번 했다고 치고요. 한길긴뜨기 2번 해주세요. 하나, 둘 하시고 늘리기. 하나, 둘, 셋 늘리기. 이렇게 세트 한번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3번. 하나, 둘,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늘리기. 네.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번.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늘리기. 네. 한길긴뜨기 3번에 한길긴뜨기 늘리기 쭉 끝까지 진행해 주세요.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표시링 빼시고요. 표시한 곳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기둥사슬 해주시고요. 마지막 사슬에 표시링 해주세요. 네, 이번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이제 증감 없이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어줄 거예요. 그 옆에 한길긴뜨기, 옆에 한길긴뜨기, 또 옆에 한길긴뜨기. 쭉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5단인데요. 1, 2, 3, 4, 5
지금 5단이고요. 5단에서 8단까지 이렇게 쭉한 코에 하나씩 한 길이 쭉 넣어주세요. 이제 한 단에 30코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둥샷을 한 코로 쳐줄 거예요. 기둥코 포함해서 쭉 해서 30코, 기둥코 포함 30코예요. 그래서 8단까지 쭉 떠주세요. 네, 8단까지 다 뜨셨으면 하나, 둘, 셋, 기둥샷을 세워주시고요.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3번에 한길긴뜨기 줄이기 이렇게 세트를 반복을 할 거예요. 지금 기둥샷을 세워준 곳에 표시해 주시고요. 기둥샷을 한 코로 치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세개 되는 거고요. 줄이기. 하나. 이제 세줄 됐을 때 모두 통과.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세 번에 줄이기 한번 세트예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줄이기. 하나, 둘, 세 번. 네, 요거를 이제 끝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표시링 빼주시고요. 표시한 곳에 빼뜨기 하시고, 기둥샷을 3번 해주시고요. 마지막 샷을에 또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2번에 줄이기 한번 반복할 거예요. 네, 기둥샷을 한 코로 치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옆에 줄이기, 한길긴뜨기, 줄이기, 하나, 둘, 한길긴뜨기 두 번에 줄이기 한번 이렇게 세트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두개 하시고 줄여주세요. 그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 두개 하시고 줄여주세요. 네, 이렇게 두번 하고 한번 줄이고 반복해서 끝까지 가주세요. 다 하셨으면 표시 빼주시고요. 표시한 곳에 빼뜨기.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물고기 자수를 놔줄게요. 네,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에다가 줄을 한번 그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꼬리실을 남겨두시고 이따가 묶어야 되니까요. 이 정도 남겨주시고요. 하나, 둘, 두 칸, 두칸 옆으로 들어가서 하나, 둘, 두칸또 옆으로 나와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실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 둘, 나왔던 곳두칸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또 들어가고 하나, 둘, 두칸 옆으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더 해줄게요.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고 두 칸 옆으로 이동해서 나오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한 5번 정도 해줬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해줬고요. 그 밑에 한 칸 띄어서 옆으로 눈을 표시를 해줄 건데요. 들어가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로 또 두 칸 위로 나와줄게요. 이렇게 죽은 고기니까 이렇게 X 표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놔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옆에 비늘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비늘은 여기 나왔던 곳 바로 옆에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위로 한 칸 이동하시고 그 옆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한 칸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한 칸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실이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사선으로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나왔던 곳으로 놔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로 한 칸 이동하시고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약간 간격으로 또 옆으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 밑으로 한 칸 옆 밑으로 한 칸 내려오고 또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주시고 여기 나왔던 곳에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또 이렇게 위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또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밑으로 놔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안에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뜰게요. 사슬 3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 마지막 코에 표시 해주시고요. 네, 이번 단은 한 길긴뜨기 한 번 하고 한 길긴뜨기 줄이기 이렇게 세트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 길긴뜨기 한 번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줄이기 줄이기. 그래서 한 길긴뜨기 한 번, 줄이기 한 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길긴뜨기 한 번, 줄이기 한 번. 또 한 길긴뜨기 한 번, 또 줄이기 한 번. 또 한 길긴뜨기 한 번 줄이기
더 한길긴뜨기 한번 줄이기 한번 또 한길긴뜨기 한번 줄이기 한번 네 이렇게 하시고 표시링 빼시고요 표시한 곳에 빼뜨기 하시고 하나 둘 셋 기둥사슬 세워주시고요 마지막 거에 또 표시해주세요 네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계속 할 거예요 네 지금 여기도 이제 코로치니까 여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넣어줘야 돼요. 지금 빼뜨기하고 기둥 올라간 곳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옆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번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이제 여기가 꼬리예요. 지금 각 코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쭉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또 옆 코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네. 각 코에다가 코마다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쭉 뜨고 오세요.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표시링 빼주시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이고요. 마지막 단은 사슬 두 개로 시작할게요. 마지막 코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여기 빼뜨기 한 곳 말고 그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 해주세요.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있고요. 지금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넣어주시고요. 그 옆에다가 긴뜨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우선 짧은뜨기 해주세요. 옆에 짧은뜨기, 그 다음 옆에는 긴뜨기.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에 긴뜨기. 그 옆에 긴뜨기 이렇게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 긴뜨기 또 똑같이 짧은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 긴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 둘 네,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 해줬고요. 그리고 옆에 긴뜨기 네, 이렇게 됐고요. 또 반복 짧은뜨기 옆에 긴뜨기 그 옆에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에 긴뜨기 이렇게 해줬고 또 반복 짧은뜨기 옆에 긴뜨기 그 옆에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 그
다음에 옆에 긴뜨기. 다음에 또 반복. 짧은뜨기, 긴뜨기. 다음에 그 옆에 한 줄 긴뜨기, 세 코 눌러뜨기. 다음에 긴뜨기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한 코는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한 곳에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 끊어주시고요. 네, 돗바늘로 나머지 실 정리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몸통으로 들어가서 몇 번 하신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 다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고양이하고 수세미 네, 세트로 귀엽게 만들어 봤고요. 네, 구독하시는 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